What's good? What's popping?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TT on the Move가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데프잼 SEA 로고를 달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데프잼? TT on the Move가 데프잼으로 간 거예요? 이건 뭐지? 예, 일단은 이 비디오의 이름은 니카라과? 라고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이게 니카라과 이게 뜻이 뭡니까? 일단 놀라운 거는 저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약간 TT on the Move의 모습이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기분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비디오를 집에 오면서 살짝 봤는데 트랙이 너무 좋은 거야. 와, 미쳤더라고.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내용을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부분적인 가사들을 보니까 뭐 알죠? 이게 우리 TT on the Move, TT의 스타일이고 이건 우리 방식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씬을 그냥 알죠? 지배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느낌으로 가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멤버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뭐 이즈할, 보이타식, 투랑카타, 클라우즈까지 굉장히 멋있는 그 랩들을 뱉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그 감흥을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어쨌든 보죠. TT의 니카라과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완전 갱시시야 이거. Let's go. 이자드가 만들었네. 와. 와, 제가 여러 비디오에서 이자드의 재능이 대단하다고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자드는 여기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보컬리스트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 이런 러한 트랙에서 갱시세 바이브로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게,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친 재능입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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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보이타스. 제가 보이타스 인스타그램에서 데저트 카모 자켓을 보고 뭘 찍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였어. 와, 투랑카타 목소리 박살난다. 와, 씻. 야, 와, 이건 비트랑 목소리랑 너무 잘 맞아. 러한 느낌은 역시 러한 목소리가 딱이죠. 야, 간만에 말레이시아 힙합 씬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진짜 들을 만한 음악이 나왔어요. 아, 나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아, 클라우즈구나. 클라우즈의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비디오를 처음 봐요. 아니 솔직히 나는 그래, 진짜 또 이거 뭐 K-클릭 얘기 또 나올 수 있겠는데, 아 그냥 뭐 디스 이런 거 상관없이 곡이 미쳤어요. 존나 좋아, 진짜 존나 좋아. 와, 미쳤어 이거. 네 명의 개성이, 와, 미쳤다 이거. 너무 좋아.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진짜 멋있는 팀은 각자 멤버들의 개성이 워낙 뚜렷해서 서로가 겹치지가 않고 뭔가 각자만의 색깔로 플레이하는 거 있죠. 가끔 이런 비유를 자꾸 하는데 어벤져스 팀 같은 거야. 막 헐크가 막 육탄전 잘하고 막 부시고 이러면은 아이언맨이 막 레이저 쏴서 상대 막 없애고 캡틴 아메리카가 그냥 뭐 방패로 다 때리고 기술들이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개개인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야. 아 이게 진짜 멋있는 트랩 시시지. 야 데프잼의 색깔을 입히고 나니까 간지가 달라졌다. 야. 존나 좋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멤버들의 개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죠?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재능이 떨어지는 멤버가 없어. 다 좋아. 다 좋아 진짜. 이즈하의 트랩을 위한 로한 트랩 음악에서 어울리는 그 유니크한 발성. 보이타스이 굉장히 좀 약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랩 플로우로 탁탁 내뱉다가 갑자기 투랑카타가 자욱한 안개가 몰려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랩을 촥 뱉고 플라우즈가 그 마무리를 딱 해버리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좋네. 근자에 들었던 말레이시아 힙합 트랙 중에 제일 좋아. 진짜 와 나 좀 충격받았어. 아까 집에 오면서도 와 이거 뭐야? 이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와 충격이 막 배가 되네. 완전 그냥 씹어먹었는데? 어 대단해요. 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사이드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K-클릭 편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TT 언더무브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전 어느 편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 좋으면 그냥 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곡은 저한테는 존나 좋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침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